어떤 이름을 결정할 시간 특선 라이브. 자, 컬투쇼에 매번 나와서 감동의 노래를 들려주고 계시는 분들인데 또 멋진 노래를 들고 또 나와주셨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자, 진진브라더스입니다. 가수 손태진 씨 그리고 이무진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진자라 특집이네요. 진진브라더스. 네, 진진브라더스. 자, 손태진 씨부터 인사. 네, 반갑습니다. 가수 손태진입니다. 야. 안녕하세요. 손태진 씨는 1월에 나왔었었고요. 네네. 예, 예. 아, 이무진 씨도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수 이무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무진 씨가 광주 올해 처음으로 컬투쇼 전국 투어 특집에 나오셨었는데 맞아요. 분위기 너무 좋았었죠 그때. 맞아요, 너무 즐거웠죠.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나요. 야, 네. 광주까지 또 달려와줬어요. 예, 그러니까 컬투쇼만 이렇게 또 콜하면 언제든지 와주시는 의리남이에요, 의리남. 예. 저도 달려가겠습니다. 아, 진짜요? 네. 광주가 아니어도 다른 지역이라도. 아, 좋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5949번님, 무진님 이 정도면은 컬투쇼 방곤데요. 근데 전 진짜 이제 가족이라 느껴질 정도로. 그러니까 약간 고정 게스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 때만 되면 와주는 어떤 네, 그런 느낌이죠. 어린이날에 와주죠. 뭐 특집 때마다 와주죠. 심지어 그때마다 제가 좀 한가롭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인연이 잘 맞는 거죠. 네,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현영애님, 태진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조금 있다가 치과 진료실 들어가야 돼요. 예, 지금 보는 라디오로 이게... 쳐다보고 계십니다. 아, 네네, 네네. 안녕하세요. 진료 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영애님 한 번만 불러주세요. 네, 전영애님 진료 화이팅입니다. 네. 전영애님 이제 들어가세요. 아, 두 분이 용띠예요? 아, 네, 저는 용띠입니다. 저도 용띠입. 아, 친구인가요? 친구네요. 친구네요. 네. 아, 친구야 둘이? 예예. 예. 아. 띠동갑인가 보구나. 예. 근데 올해가 또 그 청룡의 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용띠의 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죠. 뭐 어떠신가요? 기운이 어때요? 좀 그 용띠해 용띠가 맞이하면. 아, 뭐 그냥 다들 그렇다 하니까 그러려니 하는 거죠. 뭐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또 기운이 좋아지고 이런 느낌은 안 들어요? 뭐 계속 듣다 보니까 약간 플라시보 효과로 조금 느껴지는 것 같긴 한데 하고, 예, 아직까지 크게 좋은 일을 맞이하지 못했네요. 그러니까 뭐 용의 해다 뭐 좋은 기운이 있다 하니까 시간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아. 벌써 지금 보니까 4월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형이 제 친형이 용띠인데 네네. 우리 형은 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 한결같이. 한결같이. 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UV방에 나왔었네요, 이무진 씨가. 네, 아, 맞아요. 우리 무진 씨가 거의 초창기 때 UV방에 네. 나와줬었어요. 원래 두 분이 좀 친분이 있으셨어요? 아니, 그때는 서로 그냥 인사 정도만 하고 유세윤 씨랑도 이렇게 뭐 친하진 않았는데 네, 두 분 다 완전 거의 초면이었는데 무진 씨 캐릭터가 너무 탐나서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네, 섭외를 해서 했는데 나와주셔가지고 또 첫 길을 잘 열어주셨죠. 네, 재밌었죠. 조회수가 많이 나왔나요, 그게? 많이 나왔죠. 네. 와, 이제는 그러면 한번 나왔으니까 좀 친분이 있겠네요, 그죠? 그럼요. 그쵸, 그 처음부터 굉장히 오래 본 형 동생처럼 욕이란 욕은 다 먹어가지고 굉장히 친하게 느껴집니다. 그 영상만 보면 그죠? 네, 영상 한번 봐보세요, 약간, 여러분. 무진 씨 팬분들이 되게 참으면서 댓글 다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너무 재미있는데. 그런데 무진이한테 욕을 왜 이렇게 했어? 막 이렇게. 네, 전부 다 연기였으니까 네, 용서 부탁드립니다. 손태진 씨도 한번 UV방 출연해 보시는 거 어떠세요? 아유, 저는 정말 즐겨 보기도 하는데요. 태진 씨 너무 좋지. 볼 때마다 그 몰입도와 그 연기력의 그 컨셉 자체가 저랑 개그 코드가 되게 맞는 것 같아서. 하지만 조금 제가 가면 좀 피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아니. 조심스럽게. 왜? 모르겠어요. 손태진 씨 못 살릴 것 같아서. 팬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좋은 목소리로 비명 소리 한번 듣고 싶어요. 와, 이런 아이디어들이 그냥 바로 나온다는 게. 세상에. 좋네요. 자, 손태진 씨의 신곡부터 한번 가볼까요? 어떤 노래입니까? 네, 당신의 카톡 사진이라는 곡인데요. 우선 그 카톡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서 네. 조금 뭐 심의가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사실 이제 대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제 메신저 네. 서비스고 SNS니까요. 이제는 뭐 고유명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어르신분들에게는 심지어 더 친숙한 단어예요. 그렇죠. 그래서 심의가 SBS가 가장 먼저 해주셨습니다. 통과 났어요. 네, 통과를. 통과. 네.
여기서 또 감사 인사를 전해드리면서 아 그만큼 이제 부모님과 그리고 또 이제 공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아주 적합한 단어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네, 그냥 부모님이 절로 생각나는 그런 곡입니다. 방송을 못하게 된다고 생각해서 당신의 깨톡 사진 이거 좀 이상해요. 네 맞아요. 그건 좀 이상해요, 그죠? 그래서 그냥 만약에 뭐 문제가 된다면 그냥 당신의 사진 뭐 이렇게 할 텐데 그것 또한 그 딱 직접적으로 오는 게 아니어서 네. 맞아요. 우리 부모님들이나 이렇게 어르신들 보면 본인이 그때 당시에 심정을 사진에다 이렇게 올려놓으신 분들이 네네. 꽤 많잖아요. 네. 그리고 대부분의 부모님이 꽃이나 이제 산, 그지 꽃, 꽃산 본인의 모습보다는 자연의 모습. 네, 맞아요. 근데 왜 그럴까라는 그 궁금증이 사실 생겼는데 그냥 뭐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냥 보이는 게 그런 게 가장 아름답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뭐 자식들은 속을 썩이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 얘기를 좀 하시는데 젊었을 때는 고생하고 바빠서 꽃이 이뻤던 걸 안 보이다가 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천천히 걷다 보니 내가 이렇게 이쁜 걸 모르고 살았구나라고 네. 하는 생각에 꽃을 많이 사진도 찍으시고 저도 얼마 전에 그냥 요새 벚꽃이 완전 만개한 상태잖아요. 이제 벌써 떨어지고 있는데 맞아요. 그냥 지나다가 이쁘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사진을 이렇게 찍더라고요. 내가 찍은 다음에 내가 왜 찍었지? 어차피 이거 안 볼 수도 있는데 예, 예. 근데 그냥 이쁘니까 그냥 찍게 고생을 많이 해서 그래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와 노래는 본인이 만드신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알고 보니 혼수 상태라는 이제 그 듀오 작곡가 네, 아 알고 보니 혼수 상태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저의 클래식 배경인 만큼 쇼팽의 녹턴 그리고 또 이 트로트 이 성인 가요의 멜로디를 이렇게 좀 매셔업을 해서 좀 저만의 해석으로 녹턴은 진짜 준비했습니다. 유명한 쇼팽의 녹턴이 그렇죠? 맞습니다. 궁금하네요. 두 분 카톡 사진은 뭘로 돼 있습니까? 혹시 카톡 사진 프로필? 저는 아 뭘로 돼 있지? 좋아하는 작가의 네컷 만화를 해놨었어요. 어떤 내용인데요? 그 뭐지? 이 길로는 가본 적 없는데라는 일컷이 있고 그 다음에 용기 내는 표정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진취적인 그림을 제 카톡 부사로 해놨었던 기억이 있네요. 아, 지금 현재? 네 현재요. 그 작가 혹시 누군지 알아요? 아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아 근데 딱... 좋아하는 작가인데 그죠? 네. 그냥 지금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냥 화면으로? 그러세요. 네. 태진 씨는 뭘로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얼마 전까지 그냥 그 일반 프로필 사진이었다가 일반, 본인 사진. 최근에 제가 창녕에 어떤 행사를 다녔는데 너무 재밌었던 사건이 있어서 이게 마지막 무대여서 제가 막 백만 송이 장미를 하는데 그때 거기가 네. 진달래 유채꽃 죄송합니다. 유채꽃 축제였는데 약간 유채꽃 잎을 연상시킬 만한 그런 막 뭐 플라워 같은 걸 막 뿌려주셨어요. 솔직히 좀 지나치다 할 정도로 많이 뿌려주셨어요. 제가 안 뿌리뿔. 보이더라고요. 약간 플라워 샤워가 됐구나. 네. 제가 안 보여서 그게 너무 신기해서 옆에서 찍은 그 모습입니다 지금. 아 그게 네. 그걸로 돼 있는 거야. 찾으셨어요 문희 씨? 네 찾긴 했는데 그닥 그렇게 막 별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한번 막 요 카메라 있죠 여기 가운데 있는 카메라. 여기. 아 여기요. 아, 그 네, 카메라에 여기 한번 대보시죠. 요 앞에 이런 있는 카메라 프로필 사진을 해놨습니다. 저런 카메라. 오 저런 귀엽죠? 내 컷이네요. 근데 방금 네. 와서 또 무진 씨가 이제 감사하게 이제 앨범을 선물해 주셨는데 거기 또 배경이 다 꽃이더라고요. 아 진짜. 네. 아 이게 아까 얘기하셨던 게 이제 만화인데 여기서부터는 가본 적이 없는데 하면서 약간 강아지 같은 동물이 외로운 길을 이제 홀로 개척하는 그런 느낌. 맞아요, 맞아요. 저의 카톡 프로필 사진은 저희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와의 마지막 산책했던 사진입니다. 이렇게 책에서도 많이 나오시네요. 어머니. 요 사진이 예, 저의 프로필 사진이고. 뭐예요? 저는 카톡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예. 비밀이 많아갖고. 예.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막 다 같이 대화방 만드는 게 좀 별로여서 네. 일단 우리 태진 씨부터 신곡 당신의 아 그런가요? 라이브 한번 준비를 해주세요. 제일 중요한 거. 네. 우리 이제 카톡 사진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이 노래를 어떻게 해서 아직 또 만들게 됐고 가사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갔고 쇼팽의 또 녹턴은 어떻게 녹아 들어가 있는지 같이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당신의 사진은
왜 꽃인가요? 예쁜 꽃인 건가요? 젊은 날 꽃다운 날이 문득 그리운가요? 당신의 사진은 왜 산인가요? 뒤높은 산인 건가요? 청춘에 부르던 꿈이 문득 생각나나요? 정신없이 앞만 보고 사느라 놓친 것이 너무나 많아. 어쩌면 먼 길에 눈물 한 장인가요? 아니야, 꽃을 보면 웃게 되고 산을 보면 가슴 트이는 남은 날 당신의 예쁜 바람일 거야. 정신없이 앞만 보고 사느라 놓친 것이 너무나 많아. 어쩌면 먼 길에 눈물 한 장인가요? 되고 산을 보면 가슴 트이는 남은 날 당신의 예쁜 바람일 거야. 꽃처럼 아름답게 소중한 꿈일 거야. 아우, 정말 편안합니다. 손태진 씨의 신곡 당신의 카톡 사진 라이브로 듣고 오셨고요. 3185번님께서 와, 이 노래를 듣고 있으니 교회를 가야 될 것 같은. 네, 저만 그런가요? 예, 이 분위기는 지금 개척교회 같은 분위기여서 오히려 좀 은혜를 받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만. 소동민 씨 목소리가 진짜 좋아요. 역시 유학파는 다르네요. 아, 오. 분명히 한글로 노래를 했는데 이렇게 유학파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우주를 줄게님, 오메오메 목소리 죽인다. 마라톤 행사 때 초대 좀 해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마라톤 행사 때 그냥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제가 만약에 행사 때 가서 이 노래를 부른다면 다 축 처지지 않을까요? 이게 힘이 쫙 빠질 것 같은데요. 뛰고 싶은 아, 마음보다는 약간 산책하고 싶은 결승 그 점에서 아 이제 끝날 때쯤 쉬라고 이제 고생하셨다고. 아 무조건 슬로우 모션을 걸어주셔야 됩니다. 아, 네. 와 이무진 씨 이제 신곡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청혼하지 않을 이유를 못 찾았어. 네 맞아요. 제목 좀 막 챌린지 가수들이 막 하고 있던데. 네 많은 분들께서 또 좀 열심히 도와주고 계십니다. 오. 청혼하지 않을 이유를 못 찾았어. 네. 줄여서 청아니 뭐 이렇게 하네요. 이예 그냥 제가 그러니까 원래대로 줄이면 청안이 못 이어야 하는데. 그렇죠. 발음하기가 이제. 예 네, 청아니 뭐 이렇게 열심히 발음하기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청아니모 하니까 귀엽기도 하고 해서 저는 그렇게 부르는데 편하게 불러주시면 됩니다. 네, 청아니모. 네. 가사를 직접 쓰셨나요? 네. 근데 이제 23살인데 이런 프로포즈송을 청혼하고 싶은 사람을 찾았구나. 아, 또 이렇게 되네. 걸투쇼 항상 이래요. 항상 루트가 똑같아 이제. 항상 전 당하고요.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발표는 걸투쇼에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이제 컬투쇼 이무진 축하한단 말에 감사해 신곡 청혼하지 않을 어쩌 자 답변은 여기까지 듣고요 라이브석으로 이동 부탁드립니다 자 청혼하지 않을 이유를 못 찾았어 이 노래 너무 좋습니다 아 근데 그러면. 제목 너무 잘 지었다 진짜 청혼하지 않을 이유를 못 찾았어 이렇게 결혼하고 싶은 상대가 나타나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뭔가 끌어오르잖아 청혼을 하고 싶은데 청혼하고 싶은데 이런 느낌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 안 청혼하지 않을 일을 못 찾는 거지 사실. 그래서 결혼까지 하게 되고 평생을 함께 살게 되는 인연이 되는 건데. 자 준비되셨으면은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이부진 씨 가슴에 손을 왜 얹었죠? 떨립니까? 네 아니 앞에서 너무 멋지게 라이브를 해주셔가지고 비교될까봐 살짝 좀 긴장이 되네요. 우와 이부진 씨가 긴장 안 하는 사람으로 유명한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좀 유명합니다. 자,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청혼하지 않을 이유를 못 찾았어. 네, 박수요. 안 믿길 만큼 받은 게 참 많아요 우선은 너 하나 그리고 우리란 말 사실 더 할 나위 없이 그거면 되지요 우리만의 기억 과분한 선물이지요 너로 인해 난 놀랍게도 변한 게 참 많아요 맘속엔 너와 날 가득히 채운 바다 잡은 두 손 사이로 붉은 실이 보이죠 어쩌면 정해져 있었던 걸지도 근데 있잖아 자연스런 고백이 난 제일 어려워 내 맘을 멋있게 전하고 싶어 고민했어 수많은 바람 끝에 너에게 할 말을 정했어 가장 솔직하고 감동적인 말 너에게 청혼하지 않을 이유를 못 찾았어 내 일상 내 모든 하루는 너라서 그땐 오늘도 정말 예쁘네요 빛나죠 곁에서 부디 영원처럼 수백 번 연습하며 오늘을 기다려왔어 어쩌면 어설픈 말들이지라도 그댈 내일 더 사랑할 거란 것 그게 내가 청혼할 이유 그 이유의 이유 마침내 전한 내 고백 조금은 수줍어도 굳게 잡은 두 손 놓지 않기로 약속 마지막까지도 꼭 함께 하기로 그 마지막 그 마지막 그 마지막까지도 너에게 청혼하지 않을 이유를 못 찾았어 내 일상 내 모든 하루는 너라서 그댄 오늘도 정말 예쁘네요 빛나죠 곁에서 부디 영원처럼 수백 번 연습하며 오늘을 기다려왔어 어쩌면 어설픈 말들이지라도 그댈 내일 더 사랑할 거란 것 그게 내가 청혼할 이유 그 이유의 이유 많은 사람들 중에
사람들 중에 만난 우리 우연과 얽힌 운명들 중에 가장 찬란한 술에 그 서막 끝에 무대 너에게 정혼하지 않을 이유를 못 찾은 거 기억 속 찬란함이 온통 노란 거 그땐 오늘도 정말 예쁘단 거 전부야 너무나 당연한 이유가 난 이제 준비해 둔 모든 말을 꺼내뒀어 항상 내 맘 한켠 담아뒀던 포포스 그땐 내일 더 아름다울 거란 것 그게 내가 정훈한 이유 그저 너란 이유 아니 이무진 씨의 노래는 정말 숨 쉴 틈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러면 처음 만난 게 언제입니까? 아네? 발표는 그러니까, 언제쯤 할 생각이에요? 아 이제 이 곡 안에서 화자가 말하는 당신은 오로지 픽션입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영어 이름이 픽션입니까? 아니 미스 픽션 씨. 션 씨. 션. 예 뭐. 마음껏 하세요. 저는 항상 여기서 이런 캐릭터니까. 아 이문희 씨는 주로 어디에 이성 어떤 스타일의 이성에 끌려요? 대단한 사람이시네. 아 저는 뭔가 배울 게 있고 저한테 없는 게 있는 사람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꽂힌다. 아하. 선생님 내지는 박사님. 척척 박사 뭐 이런. 그만하시죠. 심지어 제가 지금 학생입니다, 여러분. 예, 알겠습니다. 아, 내가 우리가 왜 UV 방에 섭외를 했는지 알겠지. 알겠네요. 예, 예, 예. 아, 그럼 기사가 났으면 재밌겠네요. 이무진의 이상형은 척척 박사다. 척척 박사. 아니, 척척 박사면 차라리 다행이에요. 대학 교수 이런 식으로 나면 진짜 답이 없어지잖아요. 예, 예. 자, 자세한 얘기는 4부를 넘어와서 이상형을 자세한 얘기 하지 마시죠. 4부에선 다른 얘기 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2시라 차가 막혀 답답할 땐 2시걸 2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2시걸 2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2시걸 2쇼 2시걸 2쇼 우러러래 우러래리러 이래리러 우려 걸 2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2시걸 2쇼 우러러래 우러래리러 이래리러 우려 걸 2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걸 2쇼 자 걸투쇼 4부를 열합니다. 이항선 씨가 이런 제안을 한번 해보셨네요. 우리 이무진 씨 요즘 시대에 맞는 분 찾으시네요. 똑똑한 사람 크크. 좀 전에 왔다 가신 한효주님은 어떠세요? 어머나 세상에 안 돼요 안 돼요.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자 보내지 마세요. 네. 아까 셀카 찍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한효주 씨 팬이시구나 완전. 예. 아니 이 청혼하지 않을 이유를 못 찾아서 벌써 축가를 네. 하셨습니까 이미? 네 발매 전부터 계속 결혼식 가면서 축가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이야. 아니 그러니까 축가가 요청이 오면 이 노래를 만들어 이전에 발표하기 전에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맞아요 발표 전에 만들어 놨죠. 아 그래서 축가를 하고 다녔구나. 축가 때문에 만든 노래예요 그러면? 네 축가를 하고 싶어서 만든 노래예요. 아 진짜 본인 결혼식에 본인이 직접? 척척 박사님이랑 한효주 씨 닮은 척척박사. 자 손태진 씨가 5월에 불타는 트롯맨 미국 투어가 있다고 합니다. 야, 미국 투어. 네. 어디 가시나요? 저희 그 불타는 트롯맨 이제 탑 세븐이 이제 세크라멘토 그리고 LA, 시애틀 그리고 하와이 이렇게 네 군데 다녀오게 됐습니다. 군만 같겠다요.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그래도 저희가 한 거기 한 15일 동안 그렇게 쭉 돌아요? 돌면서 네, 이따가 오지 않을까. 좋겠다. 너무 부럽다 이거. 그냥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듯한 기분입니다. 네.
영어는 뭐 준비가 돼 있죠, 잘? 아, 영어는 준비가 돼 있는데 이제 그 외에는 이제 또 어떤 곡을 들려드리는 게 왜 그러면 이게 되게 딱 그 90분 뭐 몇 분 안에 모든 거를 보여드려야 된다는 게 맞아요. 뭐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 작업인 것 같아요. 그런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응이 뜨거울 겁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기다렸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무진 씨가 1월에 LA 공연을 마쳤는데 미리 이제 선배님으로서 LA 공연 어떻게 준비하면 팁 좀 주세요. 아, 막 글쎄요. 이렇다 할 그냥 노래를 잘하시니까 별 문제는 없을 텐데 한 가지 알고 가시면 좋겠는 점이 미국 관객분들은 약간 본인이 조금이라도 뭔가 기가 빨렸다 싶으면은 본인이 주인공이 돼도 상관없을 만큼 본인이 놀러 가는 느낌이 있어요. 와, 즐기시는. 네, 한국에서 콘서트를 하면은 그 손태진 선배님께서 어떤 걸 하든 시선이 다 손태진 선배한테 쏠리잖아요. 에. 미국에선 제가 기가 약한 편이 아니라서 사람들이 너무 재밌게 놀면 하하, 예, 즐거워 보이시네요. 하면은 이제 그 사람들끼리 놀더라고. 저는 좀 중간부터 말렸던 기억이라. 네. 마치 그 축제 큰 축제 가면 갑자기 제가 노래하고 있으면 갑자기 옆에 일어나서 혼자 춤 추시는 그런 분들처럼. 아, 전국 노래자랑 느낌이죠. 네. 네. 시선이 그분한테 쏠리잖아요. 네. 춤 추시는 분한테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해요. 그러면 일단 공연 때는 그 관객석 조명을 많이 낮춰달라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좋은 팁인데. 와. LA 맛집도 하나 팁을 주신다면. 맛있는 거 먹었죠? 예, 그 미국 지금 한국에 없는 걸로 아는데 이게 브랜드인데 안과 박 버거 한번 드셔보시면 한 번쯤은 먹을 만한 것 같아요. 인땡아웃. 아, 그렇죠. 네, 인땡아웃. 아. 그건 맛있다 그러더라. 나도 안 먹어. 혈당 올라가는 맛. 예, 네, 맞아요. 자, 이무진의 웹 예능 리무진 서비스가 벌써 100회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네. 작년에 KBS 연예대상에서 리무진 서비스로 베스트 아이콘상도 수상을 했네요. 와. 야, 감사하게도 그렇게 됐네요. 그럼 기억나는 게스트가 누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좀 뭐 짱짱하신 분들 많이 나오시던데 보니. 네. 이분들 나왔을 때 좀 긴장이 되더라 뭐. 웬만하면 긴장 안 하는 친구라. 웬만하면 그러니까 거기서는 제가 가수로 임하기보다 MC로 임하기 때문에 크게 긴장을 안 되나. 그걸 깨트렸던 분이 몇 분 계신데 소향 선배님이랑 김범수 선배님이랑 또 정승환 선배님이랑. 왜요? 왜? 그냥 그 대충 리허설 하시는 걸 듣고 있으면 이따 막판에 제가 듀엣을 같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긴장이 돼갖고. 네, 잘해야 된다는 경지의 뮤지션이다 이런 느낌이 들면서 되게 잘해야겠다고 긴장을 막 했던 기억이 있네요. 아. 그리고 또 뭐 BTS 지민님 나오셨을 때도 워낙 세계적인 스타 나오시니까 또 긴장하게 되고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진행자로서도 그죠? 네. 예, 괜찮은 재능을 갖고 있는 친구예요. 네, 뭐 감사. 무슨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또? 아니 왜? 아, 그냥 칭찬이에요. 아, 그 눈빛이 돌 때가 있어요 선배님께서. 이제 뭔가 좀 아 이거 가지고 구슬려봐야겠다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행자로서 좀 진행자로서 저희한테 팁을 주신다면 잘하고 계십니다. 충분하십니다. 아, 좋아 좋아. 아, 잘하 진짜 잘하더라고 보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와, 본인이 하고 싶은 프로그램 같은 거 있습니까 혹시? 라디오 DJ라든가 뭐 음악 프로그램의 MC라든가 뭐 있잖아요. 근데 저 그 뭔가 1일 호스트로서 컬트쇼에 한번 앉아보고 싶긴 해요. 아, 스페셜 DJ로. 네, 스페셜 DJ. 뮤지씨 자리에. 네네네. 내 자리? 네네. 굳이 이렇게. 가수들 라이브하는 화요일 오늘 같은 날 그죠? 네, 그럼 그런 날 좋죠. 그렇게 해가지고 또 친한 아티스트가 여기 앉으면 너무 좋고 제가 또 좀 놀려 먹어보고. 그럼 재밌지 않을까? 그럼 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자리가 바뀌는 건가요?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그렇게. 와. 준비 열심히 해야겠는데요? 준비 열심히. 한번 진짜 스페셜 게스트. 아, 좋죠. 밀 씨가 뭐 가끔 바쁘거든요. 네. 뭐 그럴 때 가끔 바쁘거든요. 뭐. 야, 그럴 때 한 번씩 나와주시면 좋잖아요. 네. 예, 예. 자, 손태진 씨가 최근에 단독 첫 팬미팅을 열었습니다. 티켓이 또 2분 만에 매진이 됐어. 추가 회차를 열었는데 그것도 1분 만에 다시 매진. 축하드립니다. 뭐 티켓팅을 하라는 거예요 말 그러니까. 팬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아, 티켓이 5장이었나요? 각 한 8장 정도로. 8장 근데 이게 첫 팬미팅인 만큼 좀 긴장을 많이 했고 아 이런 데서 해도 돼요? 할 정도로 좀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정말 너무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아, 그럼 그렇겠다. 진짜 얼마나 좋아. 그리고 뭐 이제 토크도 하고 이런저런 게임도 많이 준비를 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소통에 있어서는 서로의 뭐 취향도 알아가는 그런 과정도 있고 하는데 예, 예.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저의 팬분들의 성향을 많이 좀 꿰뚫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 팬은 어떤 성향이에요? 그냥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거에 반대를 하면 맞더라고요. 네. 막 이런저런 뭐 행동들에 대해서 아니 안 보던 모습이 있어요. 보고 싶어서 그렇지 안 보던 모습을 보고 싶어요. 얘는 뭐 섹시한 손태진, 막 큐트한 손태진. 그럼 저는 당연히 우리 팬들은 뭐 큐트한 손태진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섹시였고 뭐 손태진을 얼굴 때문에 좋아한다, 노래 때문에 좋아한다. 당연히 노래 때문에 좋아했는데 뭐 얼굴 갑자기 이건 어떤 걸 따라야 될지 모를 정도로 취향이 되게 네 확고하시더라고요. 예, 은근히 본인 자랑을 좀 하는. 아니 제가 생각나는 예시가 없어서 그러는데 다 잘 어울리시나 보죠 뭐. 그래. 좋겠다. 얼굴도 잘생기고 노래도 잘하고. 아니다. 진짜 뻔뻔하네요. 전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예. 예. 네. 야, 알겠어요. 그냥 노래나 하나 해주세요. 아, 노래요? 네, 제가 재즈를 워낙 좋아해서 그랬는데 좀 지금 이 벚꽃, 이 봄 날씨랑 좀 어울릴만한 관도 관도 관도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관도 관도 관도. 일단 라이브석으로 이동해 주시고. 문희 씨 팬은 어때요, 성향이? 저도 팬미팅을 해봤었는데 굉장히 안 어울리는 조합의 뭔가를 썼었어요. 여기에 이제 그 신부님들 쓰시는 거 있잖아요. 뭐라 하죠? 이게 뭐지? 에? 화관? 뭐 비슷한 걸 쓰고 예? 성수건? 뭐라고요? 아, 티아라. 우리 신랑 신부할 때 신부요? 예, 신부. 예, 신부님들께서 쓰신. 야, 신랑 신부의. 나는 천주교 신부님 줄. 예, 그래서 얼굴에 가만히 있었잖아. 아, 하얀색 시스루를 쓰고 나서 제 손에 권총을 쥐어주시더라고요. 어머머머머.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됐던 기억이 있네요. 야, 특이하다 팬들이. 장난. 네, 면사포, 면사포. 예, 면사포. 아, 그래, 면사포, 면사포. 면사포 쓰고 권총. 자, 손태진 씨 준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자,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관도 관도 관도.
day seems a lifetime. Let me show you the way to a joy beyond compare. I can wait a moment more. Quando, quando, quando. Say it's me that you adore. And then, darling, tell me when. Oh, my darling, tell me when. Darling, tell me when. Oh, my darling, tell me when. 야, 정말 이날 씨의 어디 떠나고 싶고 일 그만두고 싶을 때 부르고 싶은 노래 아니에요, 그죠? 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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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히 뭘 관도라는 그냥 뭐 훌훌 다 털어내라 예.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병호님께서 내가 즐겨 먹는 과자는 크라옹 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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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청취자들도 다 DJ를 닮은 것 같아요. 8659님 아우 나 미쳤다 하트 6개 나 오늘 장사하네 오늘 장사 관도. 오영웅님께서 라인 댄스에서 들은 노래를 태진님 보이스로 듣다니 넘넘 달달해서 업무 방해가 돼요. 업무 방해 가수예요. 업무 방해 가수. 예. 아니 갑자기 생각나는 게 그 너무 감사한 게 그래도 전국에서 여기저기서 저의 노래를 좋아해 주시고 네. 근데 갑자기 어디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에어로빅 협회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래서 제가 부르는 노래들이 대부분 애절한 노래들이나 조금 약간 웅장한 부드럽고 네. 웅장하고 뭐 약간 에어로빅에서 할 만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딱 봤는데 진짜 되게 마이너하고 애절한 이미자 선생님의 곡에 맞춰서 스트레칭을 막 하시는데 이 지감이 들면서도 되게 신기해서 계속 부드럽게 부르시니까 부드럽게 스트레칭을 촤악 그러니까 노래 자체가 우리는 타인이었고 이런 노래도 계속 그거 맞춰서 계속 스트레칭을 하시는데 아니었고. 와 이렇게도 노래가 적용이 되는구나. 그렇겠네요. 네. 이렇게 또 하나 자랑을 또 네. 내 노래는 에어로빅도 가능하다. 모든 장르에 내 노래는 어울린다. 컬투쇼에 나올 때 모두 다 얘기하도록 하려고 마음먹고 왔습니다. 예. 좋으시겠네요. 자, 0527님 무진 씨, 저는 직장인입니다. 결근하지 않은 이유를 못 찾았어도 발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러면 결근을 하시겠다는 내용이네요. 하고 싶다는 얘기인 거죠. 아이고 세상에. 놀고 싶다는 얘기죠. 우리 무진 씨가 이제 네? 성인이 되어서 축가를 좀 부르는데 네? 중학생 때 이 톡으로 짝사랑녀에게 고백한 적이 있다고. 오. 이걸 어떻게 오 정보력 대단하신데요, 제작진. 예.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요? 그럴 수 있잖아. 다 그런 기억 있잖아요. 왜? 아니 왜요라니요. 저희가 지금, 지금 아름다운 첫사랑 이야기 질문을 들었는데. 아니요. 이 뒤에 이어질 내용이 상상이 돼서 방어 기제가 먼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아닙니다. 조사에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세요. 알겠어요. 와, 그리고 뭐라고 고백을 했었어요? 아니 그때 중학생 때 그 굉장히 그냥 진부한 내용. 짝사랑 그냥 진짜로 짝사랑이었어요. 그냥 제가 한 2년 정도 좋아했던 여자가 있었어요. 표현을 2년 동안 안 했어? 안 했어요. 근데 뭐 그때 뭐 제가 막 숨기는 스킬이 있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티가 났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친구도 알게 됐는데 그 친구 카톡 상태 메시지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고 써져 있어서 넘어간 거야? 네. 그럼 내가 도끼인갑다 하고 이제 얘기를 기억이 있네요. 아 첫사랑의 기억. 예예. 예. 그래서 사귀진 않았어? 아 뭐 그냥 만났는데 중학생의 연하가 뭐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 만나다가 이제 그냥 그런 대로 멀어지고 그랬던 거죠 뭐. 그 노래하세요 그러면. 와 나 진짜 찬밤인데 여기. 더 이상 캐낼 게 없네요. 노래하세요. 아 이부진 씨 이 노래 참 좋아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예.
우진 씨의 에피소드를 노래 청해 듣겠습니다. 언제나 또 편하게 또 이렇게 와주시고 늘 의리 있게 또 컬트쇼 가족으로 와주시니까 우진 씨 참 감사하죠. 네. 여긴 당근과 채찍이 확실하네요. 네. 아, 우리 태진 씨 목소리 참 좋다. 당근과 채찍이네요. 예. 자, 무진 씨의 에피소드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말야 버릇이 하나 있어. 그건 매일 잠에 들 시간마다 잘 모아둔 기억 조각들 중 잡히는 걸 집은 후 혼자 조용히 꼬꼬마. 이걸 난 공상이란 이름으로 잤어. 고민 고민하다가 아무튼 뭐 오늘은 하필이면 너가 스쳐버려서 우리였을 대로 우리 정말 좋았던 그대로 우리의 에피소드가 찬란하게 막을 연다. 배경은 너의 집 앞 첫 데이트가 끝난 둘만의 에피소드가 참 예쁜 얘기로 시작. 자작자작 조심스런 대화 그새 늦은 시간. Goodbye 좋은 뜻인 뿐인 Goodbye with a happy smile. 이게 이 스토리에서 막 눈 내리던 그 밤 겨울 향이 배어서 더 눈부신 우리의 에피소드다. 매일이 마지막인 듯이 함께라면 어디든지 사랑이란 걸 끝도 없이 주고받고 나눴어. 그치 서로만 있은 마음이 지릴 날이 없던 우리 나 너의 She's 내게 마치. 근데 있잖아 별 소용없어. 생각만 해도 행복한 순간들은 말야 모른 척해도 결국엔 이건 끝을 봤던 에피소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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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에피소드가 결말에 가까워져가 굿 엔딩이다. 그래티즌 너와 나 둘만의 에피소드가 참 쓸쓸한 끝을 맞아 두 주인공의 서글픈 마지막 결국 건넨 인사. Goodbye 너무 아픈 이별의 Goodbye 눈물이 뺨을 스쳐도 저가니까 Your 미소 싸우고 있어. 우리 서로를 보며 처음 같던 미소로 안녕 웃으며 안녕 뜨면 에필로그다. 침대에 기대어 혼자 펑펑 울고 있는 나. 이 궁상 밖에 난 둘만의 에피소드 1 전혀 다른 모습. 난 그날 돌아서지 말았어야 했다. 너란 왔어야 했다. 그 밤 눈꽃이 널 덮은 그 밤의 향을 잊음과 함께 잃었던 따스함 춥게 눈을 뜬다. 겨울 밤이 되어서 맞이한 향이 우리의 에피소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에피소드다. 아, 진짜 무슨 노래 부르시는 게 좀 달리기를 하는 느낌처럼. 그치? 노래가 시작된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그냥 그냥 약간 잠수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냥 듣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막 얘기하면서 노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집중해라. 아, 네. 내 노래에 집중해라. 놓치지 말라. 나도 힘들다. 아 근데 이렇게 부르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힘들거든요. 그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창법 자체가 저게 정말 어려운 창법인데 하나 형님께서 무진님 지금 우참하고 부르신 거 맞죠? 아까 잠시 터질 뻔하셨어요. 아니 그게 제가 우참한 것보다 더 궁금한 게 김태현 선배님 왜 웃으신 겁니까? 아니 그런 되게... 저음으로 다 들리게끔. 죄송합니다. 아, 노래하는 방해가 되셨네요. 아, 그러면 둘이 무슨 얘기하다가 갑자기 터져갖고 제가 죄송합니다. 아, 노래에 집중하셔야죠.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아, 예, 안 되겠네. 자, 우리 지금 저 무진 씨한테 혼났어요, 저. 네. 네. 이것만 기사로 나갑니다. 선배님 웃은 거 안 나갑니다. 자, 광고 듣고 올게요. Here we go.
자, 손태진 씨, 이무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아, 어떠셨습니까 오늘 두 분? 아, 늘 여기 올 때마다 느끼는 거는 그냥 즐기다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계속 쇼를 뭐 게스트로 온 것보다는 그냥 쇼를 보고 있다 느낌이 있어서 되게 편하게 또 있다 갑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방청객으로 오신 거군요. 네, 거의 그런 셈입니다. 오늘은 그 무진 씨와 이제 우리 MC 분들의 그 약간 고래 싸움에 약간 사이에 껴서 재밌었습니다. 아, 그 사이에서도 계속 본인 자랑을 하나씩 꺼내는 태진 씨의 아니, 어떤 그 집중력에 다시 한번 박수를 드립니다. 아, 이러다가 아무 말 못 하고 집에 갈 것 같아서 네, 어떻게서라도 이무진 씨, 오늘 네. 신곡을 청혼하지 않는 이유를 못 찾았어. 너무 노래가 좋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진짜. 네. 저도 오늘 굉장히 방청객 같은 모드로, 다만 이제 놀림을 좀 많이 당하는 방청객 모드로. 아니, 우리가 언제 놀렸다 그래요? 저희는 질문을 한 것뿐입니다. 네. 대단한 사람들이시네. 아유, 참. 매번 루트가 같은데도 당하는 저도 웃깁니다. 즐거운 네.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무진 씨는 다음 방송에 나오셔서 결혼 발표를 하신다고 합니다. 자, 저는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민 씨 고생하셨어요. 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